안녕하세요. 영단기 토익 LC 대표 강사 태경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학습 비법 영상 이번 시간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이제 제목 보시면 여러분들 모두 원하시는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쵸? 고득점을 위한 LC 학습 비법인데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뻔한 어떤 여러 가지 학습 비법들이 아닌 최신 시험, 최근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최신 LC 학습 비법을 확실히 숙지하고 가셔야 훨씬 더 전략적으로 원하시는 목표 점수,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달 토익 시험이 끝나면 영단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답 풀 서비스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시험에 정답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드리는 그런 특강인데요.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은 그거 좀 강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매달 그풀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저는 시험을 매달 봐야 됩니다. 그쵸? 근데 시험이 몇년 전까지만 해도 매달 한 번씩만 있다가 요즘엔 거의 두 번씩 한 달에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많은 시험들을 지금까지 봐오면서 이제 제가 요즘 LC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학생분들이 많이 틀리거나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파악을 했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LC 학습 비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어떤 부분에 좀더 집중, 주력을 하셔야 될지 알려드릴 텐데, 자, 최근 토익 LC 출제 트렌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긴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 학습 비법 영상이니까 가볍게 지금 따라와 주세요. 자, 우선 파트 1 같은 경우에 여섯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고 있죠. 근데 그 여섯 문제 심지어 쉽게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파트 1이 딱 보고 나면 아, 굉장히 쉽다라고 학생분들이 느낄 수 있게끔 출제가 됐고요. 하지만 앞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한두 문제 정도 계속해서 지금 쉬웠기 때문에 좀 어려운 단어들이 갑자기 등장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지금 많이 깔려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1은 너무 부담 갖지 않게 쉽게 쉽게 준비를 하시지만 그렇다고 방심하시면 안 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연습을 해 가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가장 학생들이 취약한 부분. 파트 2입니다. 그래서 거의 시험을 보고 나면 어느 파트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제 정답 풀 서비스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면 파트 2라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특히 실제로도 요즘에 이제 파트 2 문제들 중에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섞여서 후반부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이 부분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볼 부분이니까 이 영상에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파트 3나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전반적인 난이도는 무난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뭐 요즘에 파트 3가 어려워요. 뭐 파트 4가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요. 이런 추세가 있을 수 있는데 파트 3, 4는 최근에 그냥 무난한 난이도다, 평균적인 난이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패러프레이징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건 표현을 바꿔서 다른 말로 정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사용한 단어를 다른 식으로 바꿔주는 패러프레이징 연습도 계속해서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빠른 속도. 요거는 이제 매달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어떨 때는 듣기 편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최근 몇 달간 들어서는 조금 속도가 빨랐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실 때좀 빠른 속도로 돌려서 들어보시는 연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른 속도 아니면 이제 틀리기 쉬운 발음 같은 부분들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많이 질문하시는 게, 신유형이라고 하죠. 시각자료 보면서 푸는 문제나 아니면 인용문 문제, 화자의 의도 찾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자료나 인용문 문제는 파트 3, 4 합쳐서 시각자료 한 5개, 인용문 문제도 5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각자료는 오히려 표 같은 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더 복잡할 것 같고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막상 시험을 보러 가보시면 시각자료 문제들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교재나 수업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몇 가지 연습만 좀 해주신다면 그래도 문제를 쉽게 편안하게 푸실 수 있는 유형인데, 가장 까다로운 건 이제 인용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본문에서 어떤 말을 했는데 왜그 말을 했는가? 의도 찾는 이 문제 있죠? 이건 좀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실 때 아마 인용문 문제 부분은 외우셔야 되는 표현도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드릴 텐데 그런 요령들을 좀잘 습득해서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고득점을 위해서, 방금 출제 트렌드는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득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되는 부분들 어떤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자 일단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그랬죠? 파트 2의 어려운 난이도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신다면 LC에서 점수를 확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파트 2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거를 우리가 같이 이 학습 비법 영상을 통해서 몇 가지 연습을 좀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죠? 파트 3, 4에서는 가장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의도찾기, 인용문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에 좀 주력을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공부를 하실 때 모든 공부의 기본은, 모든 언어의 기본은 어휘거든요. 아무리 뭐 듣기를 잘하건, 문법, 뭐 독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읽어보고 하던 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잘 들어도 해석 못하고 잘 읽어도 해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휘,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단어장을 평상시에 만드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막상 뭐 내가 안 본 문제에서 나온 아무 단어나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풀어본 문제, 공부했던 부분에서 어려웠던 단어들 정리를 하면 기억에 더 오래 남기도 쉽고요. 특히 이제 패러프레이징 단어장을 만들려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동의어들 같이 정리해 놓는 거, 그리고 파트 3, 4 부분을 푸셨을 때는 패러프레이징이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게 있으면 그거를 노트에다 정리를 해서 갖고 다니면서 보시고 하면은 훨씬 어휘력도 방대하게 늘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 문제들에 더 익숙해지실 수 있으니까 패러프레이징 단어장 만들기 추천드리고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빠른 속도나 발음 연습은 꾸준히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조금 빠르게 출제되고 있는 추세라고도 말씀드렸고, 얼마 전에 제가 풀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풀서비스 특강을 할 때 채팅창을 같이 보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보시는 학생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떤 문제의 정답이 15이었어요. 15. 그쵸? 15, 15이었는데 다른 보기 중에 50, 50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15을 듣고서 50, 50으로 알아듣고 잘못 고른 거예요. 발음이 헷갈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15 그리고 50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유사 발음 함정들은 LC에 아주 꾸준히 오랫동안 많이 나오고 있는 함정 유형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발음 연습도 많이 많이 해주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번 학습 비법 영상에서 그 모든 걸 다 다룰 순 없으니까 우리가 파트 2 고난도 문제에 대한 연습을 몇 가지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어떤 게 고난도 문제인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파트 2의 고난도 문제 몇 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해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평서문이죠. We have to hire experienced engineers to operate this equipment.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we have to hire, 고용해야 되겠다. Experienced engineers,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을 뭐 하려고? Operate this equipment, 이 장비 작동시키는데 사람을 좀 뽑아야겠다. 그랬어요.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A. Yes, it was delivered earlier. B. Maybe we should offer training. C. I'm sure it'll pass inspection. 정답은 몇 번일까요? 딱 들었을 때 뭐지? 답이 뭐지? 답이 없는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좀 뽑아야겠다 그랬는데, 우선 A번 볼게요. 네, 그랬으면 동의를 해야죠. 근데 it was delivered earlier. 뭔가가 일찍 배달이 됐다. 배달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B번, maybe we should offer training. 사람을 뽑자 그랬는데, 그냥 교육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인 거죠. 뽑지 말자라는 걸 약간 내포한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교육을 제공하자. 이거예요. 그럼 이 말에 약간 반대를 하면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답변인 거죠. 정답이 B번이었어요. 자, C번은 I'm sure it'll pass inspection. It will pass inspection. 그것은 점검을 통과할 거야. 그것은 검사 쉽게 통과할 거야. 이런 얘기인데 뭐 검사 통과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뭔가 아 확실히 얘가 답이다 라고 딱 와닿지는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요즘 많아서 고난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를 잘 풀어나가시려면 요거 들었을 때 지우고, 얘 들었을 때 아 잘 모르겠고, 얘 들었을 때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고르시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뒤에서 해드릴게요. 한 문제를 더 볼까요? 자, 역시 올해 출제된 문제였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질문이 Is the traffic on this road always this bad? 자, Is the traffic on this road, 이 도로의 교통이 always this bad? 항상 이렇게 안 좋아요?
교통 상황이 지금 되게 안 좋은 거죠. 차가 엄청 막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이쪽 길은 이렇게 안 좋아요. 자, 보기 갈게요. A. It's okay. We can take my car. B. Let me show you the way. C. Wait till you see it during rush hour. 이것도 이제 답변의 반응이 상당히 회화스러운 그런 대화로 나온 거거든요. 자, 항상 이 길에 교통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그랬는데 A번, It's okay, 괜찮아요. 내 차 갖고 가자. 좀 이상하면 누구 차 갖고 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워주시고. 자, Let me show you the way. 제가 길 안내해드릴게요. 제가 길 보여드릴게요. 지금 길을 못 찾는 상황이 아니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C번을 듣고 해석이 뭐지 싶었어도 얘를 골라주셔야 되는 보기였는데 Wait till you see. 그러면 볼 때까지 기다려라. 언제? Rush hour. 출퇴근 혼잡 시간 때 한번 봐봐. 이런 얘기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도로를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요. 여기 항상 이렇게 막혀? 야, 출퇴근 시간 때 한번 봐. 더 막힌다라는 거죠, 그때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또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눈으로 보면서 했으니까 제가 간단한 연습 삼아서 한 문제를 들어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문제 하나를 들려드릴 테니까 바로 골라주세요. 바로 갑니다. 질문 나가요. 집중하시고. Sorry. 자, 답이 딱 뭐다. 감이 오시나요? 이번에도 듣고 나서 막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기를 듣고 확실히 아닌 걸 제껴서 C번밖에 없구나. 이렇게 찾아주셨어야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 어떤 문제였냐면 I'm sorry but I have to reschedule our meeting for tomorrow. 죄송한데 내일 미팅 reschedule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A번 Do you know where it is? 이랬어요. Do you know where it is? 지금 영국 발음으로 나왔죠? 어딘지 아세요? 지금 장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미팅 딴 날로 바꾸자 이거잖아요. 제껴주시고. B번. At 2 o'clock in the afternoon. 오후 2시에. 이게 대답이 되나요? 남자가 미팅을 바꾸자라고 한 건지 뭐 언젠지를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이런 반응이 이상합니다. 지금. 그래서 C번밖에 없는 건데 It's already the fourth time in a row. 무슨 얘기예요? In a row. 연속으로란 얘기고요. 벌써 네 번째야. 연속으로 벌써 네 번째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미팅 좀 변경하자 그랬더니 벌써 네 번째야 이러는 거예요. 너가 이 미팅 변경하는 게 벌써 연속으로 네 번째다 하면서 약간 감탄하듯이 짜증내듯이 말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정답 C번인데 이런 식으로 푸셔야지만 고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요즘에 고난도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방금 푸신 것처럼 뭔가 대답을 좀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으로 하는 거. 딱 떨어지는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으로 답변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문제를 잘 푸시려면 내용이나 상황이 충분히 파악이 되셔야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어렵다라고 하죠. 많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정답이 딱 느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무조건 속어법을 써주셔야 돼요. 아무리 쉬운 문제더라도 이렇게 지워나가면서 속어법을 쓰면서 푸는 그런 훈련이 몸에 배어 있으셔야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 맞출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어법.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야 고난도 문제에 접근하기가 쉽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파트 아마 지금 보시면서 저런 문제 많이 나오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대비할 수 있는 추천 강좌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 긴 강좌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면 한 시간 정도만 잡으셔서 가볍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제 유형 공략 강좌 중에서 파트 2 고난도 문제 집중 공략법이라는 게 방금 본 것 같은 좀 이런 어려운 파트 2 문제들만 모아둔 강좌거든요. 한 강짜리예요. 그래서 이거 같이 최근에 출제됐던 고난도 파트 2 문제들 풀어보고 정리하는 그런 수업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파트 2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들까지 아까 파트 1, 2
3, 4 다 말씀드렸는데 전 파트를 또 역시 한 강의, 한 테스트로 풀어볼 수 있는 최신 기출 LC 고난도 문제풀이 강좌가 또 있으니까요. 제 강의 목록 중에 유형 공략 강좌의 두 가지 찾으셔서 한번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 시험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파트 2 고난도 문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원하시는 고득점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학습 비법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